광장에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비플의 2019 희망 나눔 박싱데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릅니다.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디베이트식 쉐마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에서는 새빛 충신교회 크리스천 예시바 스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